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실패자를 다시 쓰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앞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 사명은 부르심이거든요. 초등학생들 각자에게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뭐예요? 행복. 다 행복하게 원할 겁니다. 근데 뭐가 행복이에요? 옛날에 영화 제목 중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되게 공감이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면 더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그때 말씀드렸죠? 반에서 1등을 해도요. 전교 1등이 되니까. 전교 1등을 해도요. 목사님 나온 고등학교는요. 전교 1등들이 많이 모였어. 목사님 나름 공부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 고등학교 갔더니 더 잘하는 애들이 한 100명 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교 나와도요. 전국 단위로 따지니까 1등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경쟁해서 1등 해도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왜요? 1등은 어디선가 또 있거든. 또 나타나. 한국 1등? 전 세계 1등 또 있어. 어디선가 또 나타나. 까불 수가 없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또 행복하고 건강하다고요? 어떤 영상 보니까 아기가 5살짜리인데도 막 몸에 근육이 있어. 아기 때부터 막 운동을 해. 막 뭐 들고. 엄청나지. 아기가 아니에요. 아기가. 근데 그러면 행복할까? 나 건강해요. 나 씩씩팩 있어요. 아니에요. 건강의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부르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내게 부르심. 예배드릴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면요. 그 사명 발견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장이요. 모세가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할 때 모세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지팡이 얹었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이 마이크 집어던지 뭐가 될까? 마이크겠죠. 마이크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 지팡이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또 뱀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양치는 지팡이 초라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손오품에 넣었다가 떼면 뭐예요? 손에 넣어요. 겨울에 추운데 추운 겨울 전날 춥죠. 손실이니까 어때요 애들? 막 목에 넣고 막 겨드랑이에 넣고 떼면 뭐예요? 따뜻하게 지겠지. 근데 손오품에 넣었다가 하니까 나병이 생기고 또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또 나았어요. 이거 뭐예요? 아 모세야 너는 마술사야. 이게 아니죠. 뭐예요? 지금 나병의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뭐예요? 고통하면 부르짖는 네 동족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또 나일강을 떠서 바닥에 뿌리니까 피가 되죠. 축복을 거둬간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주관자. 근데 모세가 또 뭐하냐면 하나님 보내는데 나 말 못한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은 어렸을 시절에 선생님이 이렇게 날짜별로 책을 읽으라고 시켰어요. 19일이면 19번 일어나. 목사 19번이었거든요. 그럼 이날 일어나야 돼. 국어 시간에 일어나 책 읽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요? 말이 목사님 말 잘 못했어요. 막 더듬고 막 창피하고 막 심장 뛰고. 그런데 모세가요 지금 나 말 못하는데 어디 보냅니까 하니까 11절에 하나님 그래요. 누가 사람의 입을 치웠느냐. 내가 너 만들었잖아. 내가 만들었는데 무슨 그렇게 말이 많아. 가라면 가.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능력 줄 거니까 너의 외모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IQ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집안 배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줄 거니까. 하나님은요 모세 같은 살인자, 모세 살인자였잖아요. 그 애굽인 때려 죽였잖아요. 실패자였어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나는 가정이 실패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건강에 실패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학업 성적 실패했습니다. 반에서 거의 밑바닥입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쓴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한 부르심을 줬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게 맡긴 그 일이 있거든요. 이거 발견이 최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본문 통해서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주는 것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일 맡길 때 평강, 평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일 맡겨셔가지고 막 불안에 떨게 하지 않으십니다. 목사님께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라고 부름받았죠. 매주마다 막 두려워 떨까요? 이번 주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막 겁나고 이럴까요? 안 그래요. 물론 조금 걱정은 돼. 오늘 애들, 주님 애들 안 오면 어떡해. 아이 학생들 안 오면 어떡할까요? 기도하면 또 평안해지고. 항상 마음이 그런 게 있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건 평안을 준다는 하나님께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4장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들에게 돌아가서 그 얘기를 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들과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묻잖아요. 엄마 해도 돼? 아빠 해도 돼? 아니면 목사님 해도 될까요? 아니 뭐 담임 목사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할 때 막 헷갈릴 때 묻고 싶잖아요. 모세가 지금 사명을 받고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내가 바로 앞에 가서 그 말 하는 게 맞는 건가? 막 생각하다가 가까운 누구에게 뭐 장인에게 물은 거예요. 집안 어른이죠.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게 축복. 여러분 고민하고 있을 때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복인 거예요.
선생님들이 초등부 선생님들,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좋은 영적인 멘토라고요. 선생님 이거 해도 될까요 말까요? 어 그래 기도해 볼게. 이런 선생님 계신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모세가 장인에게 물었을 때 평안히 가래요.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너 왜 고향 가냐 그런 질문 안 하고 그냥 평안히 가래요 모세에게. 모세는 뭐예요? 아 장인어른이 가라고 해도 가라고 평안히 가라고 하니까 맞는 거구나. 가도 되는 거구나. 이제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 줄 때 나만 뜨거우면 안 돼요. 내 주변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은 그거 맞아 하고 지지해 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이제 8년 만에 원래 목사님 초등부 전도사였습니다. 초등 8년 전에 초등부에 원래 있었어요. 원래 초등부 두 회 동안 하다가 나왔다가 다시 왔어요. 그럼 목사님이 초등부 나 이제 다른 일 다른 사역 하다가 초등부로 올 때 그럼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가도 되나요? 물론 그 기도 안 했어요. 그냥 무조건 왔는데 목사님이 초등부 온다고 할 때 행여나 누가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초등부 온다고 했더니 저 부장지사님께서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 막 쓰러져 괴로워하고 막 혈압약 먹고 있고 아, 민 목사님 오시면 절대 안 돼요. 막 부장지사님 쓰러지시고 저 뒤에 계신 부장지사님이 어, 민 목사님 오면 난리 안 됩니다. 막 문 앞에 들어 누우시고 나를 밟고 가세요. 그 제가 박스 얹고 밟고 갈 건데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초등부 오면 안 되잖아요. 왜요? 나랑 함께할 선생님들이 불안에 떨면은 목사 여기 오면 안 되죠. 근데 감사하게도 8년 만에 초등부 온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환영해 줬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맞는 직업을 줄 거예요. 맞는 자리를 줄 거예요. 그때마다 물어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옆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찬양을 너무 하고 싶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옆 친구 물어봐서 선생님 저 찬양해도 될까요? 아, 갑자기 한숨 팍 나오고 야 네가 찬양하면은 그 자꾸 돼지 몇 단은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면 잠깐 기도해봐야 돼요. 내가 뭐 한다고 할 때 주변에서 막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명 받았을 때 초등부 따라하세요. 사명 받았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평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뭐 어른들은 안 그래요? 어떤 뭐 직업 직장을 갔든지 사업을 시작하든지 또 결혼하든지 그때 자꾸 주변에서 불안해하고 말리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다니는요 평강이 있습니다. 모세 장인이 평안히 가래요. 평강이 임하는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하나 함께 하잖아요. 집안 환경이 어려워도 평안함이 있어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아, 우리 반 아이들은 너무 거칠고 너무 무리한 아이들이 많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내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 때문에 우리 반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반에서 싸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믿는 그 친구가 있으니까 함부로 친구를 괴롭힐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저 친구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내가 있는 그곳에 평강을 주는 하나님의 선택이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1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지금 모세 죽이려던 자들이 으르렁거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너 가도 돼. 너 안전해. 너 죽이려고 한 애들 다 끝났어. 없어. 안전해.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그러죠. 아, 나 이거 시켜주세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엄마 이거 사주세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조급해서 좋을 거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주십니다. 우리 뭐 할 일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픔이 사명이거든요. 목사님의 아픔은 뭐냐? 우리 목사님 가정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혼자 저 혼자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녀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집안에 형하고 동생이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20년 넘게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응답이 없지만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가족을 놓고 20년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안에 가정을 품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요 나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기다림은요 나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아 30살에 총리 되는 게 쉽겠냐고요. 근데 총리가 됐을 때 그 많은 일들을 요셉이 감당하려면은 요셉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광야 생활. 요셉은 어려운 순간 속에서 다 배운 거예요. 내가 총리가 됐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려움 속에서 배운 거라고요. 그 우리 관리 뭐겠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보내실 때는요. 약함이 문제되지. 나의 조건이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4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때 모세 나이가 이제 80 넘었습니다. 80 넘은 할아버지가 상상해 보세요. 80 넘은 할아버지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해 보이죠.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할아버지가 나귀에다가 자기 아내와 아들도 태우고 그 모습 보면 어때요? 좀 불쌍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가족들을 나귀에 태웠대. 뭐 좋은 차도 아니야. 나귀에다가 가족들을 태우고 뚜벅뚜벅 가고 있는 거야. 너무 초라해 보이죠? 이게 바로 할아버지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인데 너무 평범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무시할 수 있어요? 그 할아버지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예전에 유튜브 보니까 어떤 홍대 근처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어떤 젊은이 춤 잘 추는 젊은이가 할아버지로 변장을 하고 유튜브 몰래카메라 나오는데 젊은 청년 춤 잘 추는 젊은 20대 형이 할아버지 분장을 했어요. 그런 분장법이 있어요. 요즘 하도 발달해가지고 할아버지 분장했어. 막 젊은인데 20대 형인데 70대 할아버지가 백발을 하고 막 배불로 배에다 뭐 배기 집어넣는 봐. 막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막 홍대에서 젊은이들이 있는데 아유 내가 춤 좀 춰볼게. 거기 이제 사람들이 걱정한 거야. 아, 할아버지 허리 나가요. 할아버지 관절 나갑니다. 걱정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춤을 너무 잘 춰. 막 날라다니고 막 앞뒤로 돌고 너무 덤블링하고 난리 났어요. 다들 놀라가지고 아니 할아버지가 웬일이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다 놀랐는데 나중에 이제 알거든. 이제 나 할아버지였어. 나 젊은이야. 20대야. 나중에 가발 딱 가면 벗으면서 나 오히려 젊은이였어. 여러분 이런 할아버지 무시할 수 있어요? 겉보기는 할아버지 같은데 알고 보니 젊은이였어요. 춤 잘 춰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걸 준 거예요. 모세가 80 넘고 할아버지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으니까 그 안에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반지의 제왕 영화 알죠? 프로도가 봤나 모르겠네요. 아직 요즘 아이들 거기 프로도 되게 작은 그 청년이 반지를 움직인다 반지 가지고 날른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 도와주죠. 약해 보이지만 반지 갖고 있으니까 강해지잖아요. 그 반지 없애려고 하고 악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그게 능력이에요. 모세가 80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 같지만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리더가 되는 거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어떤 교수님이에요. 어릴 적에 중학교 생활 때 중학교 68명인데 반에서 꼴찌를 한 거야. 그 교수님이 어린 시절 이야기인데 반에서 68명 중에 68등을 했습니다. 근데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져가야 돼. 근데 너무 창피한 거야. 그 전에 경북대학 총장했던 박찬석 교수님 이야기예요. 근데 중학교 유학생활 했는데 68등 성적표를 가지고 꼴찌야. 꼴찌했는데 그 성적표 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부모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68등인데 그걸 지워가지고 1등으로 쓴 거야. 1등. 그 거짓말한 거죠. 걸리면 죽는 거야. 이제 걸리면 죽는 건데 아버지가 그걸 알면서 모른 척했어요. 모른 척하고 집에 친척들이 다 왔어요. 그랬더니 친척이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지? 막 묻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얘 꼴찌야. 이러지 않고 아유 얘 이번에 1등 했어. 얘 잘했나 봐. 1등 했어 이번에. 막 아버지가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예요. 성적표 고친 거를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날 아버지가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여요. 그때 집안에 재산 목록 1호가 제일 귀한 게 그때 그 당시 어려웠으니까 돼지가 재산 목록 1위였는 첫 번째였는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말잔치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너무 창피한 거지. 나 성적표를 68등 꼴찌인데 꼴찌 1등으로 속였는데 아버지가 속아준 거야. 왜냐면 너 꼴찌야 이 녀석아. 네가 애비가 돈 번 걸로 니는 공부 안 하고 뭐 한 거야. 혼냈으면은 이 학생은 이 박찬석 교수님은 아마 낙심했을 거예요. 평생 공부 안 했을 거야. 근데 아버지가 모른 척하고 그냥 딱 보이거든요. 숫자 68을 1로 고쳤으니까 다 보일 거 아니야. 근데 너 1등 했구나. 잔치를 벌였어요. 그날 이후에 이 박찬석 어린이가 달라졌습니다. 17년 후에 이제 대학 교수가 돼서 아버지에게 사과하려고 왔어요. 아빠 저 지난 그때 실은 딱 그러니까 아버지 그만! 알고 있었어. 그만 말해. 손자가 듣는다. 손자가 들으니까 가만히 있어. 다 알아. 그때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날 이렇게 사랑해줬구나. 우리 아버지가 무식한 줄 알고 68등을 1등으로 고쳤는데 아버지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게 용서거든요. 기회를 준 거거든요. 자기 아들이 거짓말했는데 아들을 혼내면 너무 낙심할까 봐 아들의 거짓말을 그냥 모른 척 해준 거예요. 그래 너 1등 했구나. 실은 알고 있었어. 잔치 벌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님 해놓은 게 없습니다. 나 학교 생활도 잘 못했습니다. 나 친구 관계도 잘 못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오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하나님 우리 알아주니까 우리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같아요. 곧 죽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있대요. 왜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거든요. 또 뭐예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 늘 박해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징계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죽임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늘 근심빛이 있어요. 다크서클이 있고 걱정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없는 것, 돈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주님만 우리 곁에 계시면 됩니다. 자리에 진행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